안 했어. 달성교회 강단에 서니까 어떤 권사 한 분, 서관이 환하게, 영광의 빛을 비쳤어. 그 사람 큰 은혜가. 영광의 빛이 빛을 받게 되었나? 주님을 내가 모시고 섰네. 기뻐하면 소화가 잘 되고 건강이 좋아져. 아, 세상 사람도, 이 진리 모르는 세상 사람도 그것쯤은 알아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 가보면 글로 써놨어. 일소, 일소. 일로, 일로. 그 써놓은 거 봤지요, 목사님들?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, 일소, 한일자, 웃음소자. 일소, 한일자, 젊을소자. 일로, 일로. 한일자 성렬로자, 한일자 늘로자. 알겠죠? 한 분 웃으면 어쩌지요? 한 분 젊어지고 한 분 성내면 한 분 늙어지. 아, 이거는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안다 말이야. 하도 그 줄림 때문에, 너무나 두루한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도, 예수 안 믿고 성경 모르는 세상 사람도 그것쯤은 안다고. 그런 때문에 왜 기뻐해야 되냐 하면, 기뻐하면 일이 잘 되고 기뻐하면 소화도 잘 돼. 젊어진다. 나는 미국 가서 벌써 근 8년이 됐는데 얼마나 기쁜지 늙을 여가가 없어. 사실이 늙을 여가가 없더라고. 그뿐만 아니라 왜 기뻐해야 되냐? 기뻐하면 영혼이 자랍니다.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에까지 자랍, 장생이 높아짐.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데까지 높아지고 자랍.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?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예수 믿고 기뻐하시오.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어? 그런 때문에 기쁨을 가진 일꾼은 강한 일꾼이고, 기쁨이 없는 일꾼은 약한 일꾼. 내가 행복을 느껴서 행복을 느끼기 전에, 가지기 전에, 가지기 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. 그러므로 이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중에 가장 귀한 유산. 그 말 했지.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,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.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, 두려워하지 말라.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라. 평안과 기쁨, 우리 성도들이 따위에서 누리는 가장 귀한 유산으로 기쁨을 줬습니다. 이 최고의 은혜입니다. 이 고생 교회 아니면 이런 설교가 맞지 않아요. 정도가, 아니, 다른 또 교파 없은 얘기인데 가면 또 안 되겠지. 그래도 이 고생 가면 또 교만해 올라갈 기야.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발견했어. 이 설교 가지고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. 히브리 12장 2절 보니까,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.